또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를 앞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휘둘러서 선거구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. 선거구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갖다 붙였다. 원희룡이 악수를 청하는데 밥맛없다 저리 가라. 이런 참 욕설이죠. 이런 욕설을 퍼부은 것. 이게 이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. 역풍이 불게 되죠. 우리 계양이 그런 지역이 아니다. 원희룡을 응원하겠다.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.